병원 생활은 어때요? 보기엔 완전히 적응되는 것 같은데? 보시다시피 너무 인기남이라 탈이죠. 병원에 온갖 여자들이 뭐 밥 먹자 커피 마시자 가만히 놔두질 않아. 아유. 근데 지금 저랑 티타임하고 있네요. 특별히 시간을 뺀 거죠 제가. 그 형수 사돈처녀요. 형수 동생 혹시 조금 뒤끝이 있는 스타일이신가? 글쎄요. 평소엔 순한데 한번 심통 부리면 좀 고집스러운 데가 있죠 걔가. 왜요? 어머님이랑 문제 있어요? 아, 아니요. 둘은 의외로 잘 지내요. 잘 맞추잖아요 동생분이. 그나저나 형수는 괜찮아요? 이대로 형이랑은? 뭐 좀 불편하긴 한데 집은 팔릴 때까지 어쩔 수 없고 병원은 곧 가겠죠 형이. 한서대 면접 봤다니까. 응? 그거 안 봤다던데 형이? 네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아,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. 그냥 안 봤다고. 그래서 그 자리는 상훈이 형이 가는 것 같던데. 그 세빛병원에 있는 형 있잖아요 한 학번 선배. 예. 아 놀래라. 너 한서대 면접 안 봤다며? 어. 왜 안 봤는데? 나야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지만 너라도 봤어야 될 거 아니야. 언제까지 이러고 한 병원에 있을 거야, 어? 아니 그게 아니 거기는 뭐 별로 아는 선배도 없고 아 풀건무라 근무 강도 너무 센 거 같고 그래가지고. 그래서 안 봤다고? 고작 그것 때문에? 어. 하 미치겠다. 그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? 넌 남자가 야망도 없니? 평생 이 병원에 있을 거야? 너 친한 병원장이랑 후배들이랑 쎄쎄쎄나 하면서? 아니 그런 건 아니고. 늘 그런 식이지 넌. 문제에 직면할 생각은 안 하고 피할 생각만 하고. 어? 비겁하게. 뭐? 야 내가 누구 때문에. 간도. 야 됐어 간도. 왜 간도?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. 아 도대체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. 넌 나랑 한 병원에 있는 거 괜찮니? 안 불편해? 아 왜 안 불편한데? 어? 아 쪽하면 이렇게 쳐들어서 시비를 거는데. 아 내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이래? 네가 날 화나게 만들잖아. 아 됐다고 그만하라고. 야 이러니까 너랑 나랑 헤어진 거야. 어? 넌 네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지? 오해하고 결론 내리고 난 결국에는 템포 놓쳐가지고 변명도 못해. 그게 무슨 말이야? 아 몰라 그냥. 나가라. 진료 봐야 되니까 너 나가. 안 맞아 진짜. 안 맞아. 안 맞아 진짜.